올해 두 번째 광어다운샷 출전인데 껌모으라는 배를 탑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스텝으로서 아예 초심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챕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도와드리고 뜰채 할 일 있으면 좀 뜰채 대드리고 작년에 삼천포에 그 이레피싱이라는 배를 타면서 여기 바다동네 사람들이라는 출처점이 있어요. 네, 홍보 순서 다 하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바동사 저 사장님하고 연을 맺게 됐는데 사장님이 마인드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늬만 스텝으로서 타게 됐습니다. 자, 사장님 잠깐 인상 좀 볼까요? 이분이십니다. 이분. 이분이 바다동네 사람들 네, 사장님이세요.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오늘 기대가 크고요. 물때는 오물 그리고 간조가 9시 40분에서 10시 그 경일 겁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어 다운샷 두 번 출전하는데 무창포에서만 두 번 출전해요. 먼저 오프닝 때 배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또 무창포에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배가 떠있을 때 출발하네요 오늘은.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지간히 알려드리고 흰색 웜으로 시작합니다. 5인치 스트레이트 훅이고 자 다른 분들 도와드리고 나니까 바로 그냥 부조가 울리네요. 자 삐삐 두 번 울리면은요 최대한 빨리 가보셔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신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고 여기가 자 옆등 올라가요. 자 수심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찍히시면 조금씩 감으시는 거예요 이제. 아 오늘 참 날씨는 좋은 날씨인데요. 파도도 크게 먹고 지금 조류 따라서 계속 흘리고 계신데. 자 수심 깊어지고 있어요. 바다 확인 잘하세요. 자 조금씩 풀어주세요. 이야 조심이시라고 하시더니 집중들 하십니다. 바동사 선생님 계속 빠지고 계신다. 돌아다닙니다. 성실하신 것 같아. 됐어요? 예예 감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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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니 몰랐잖아. 계속 왔었어. 쳤습니다 마수. 아이고 사장님 오, 여기 찍어야지. 개시 개시 자 개시 하셨네요. 개시 난리 났어 한 마리 나와서. 자 뒤에 계신 조선님 이번에 낚시 처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복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라추어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구슬 말고 직접 팔로마 매듭으로 해서 채비집에 20개를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 채비집을 안 가져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에 구슬로 묶어놓은 게 다행히 그 지퍼백으로 해놓은 건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좀 씁니다. 아이 참 졸려감에 손질려감에 묶어놓은 건 안 가져오고 참. 네, 오늘은 전에 묶어놨던 거 구슬을 묶어놨던 거 오늘은 그걸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자 입질이 없을 때는 경치를 외연도입니다. 참 멋지죠. 서해권에서도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게. 하긴 12동파 군산권 쪽에 오면 거기도 경치가 엄청나죠. 릴링 천천히 릴링 릴링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올라왔습니다. 이제 판판하네요. 판판해도 라인 텐션 꼭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물었다 하실 때 만세 부르듯이 천천히 이렇게 예, 예. 무조건 방치하시지 말고 막 후두둑 하고 하면은 서서히 예예예 예, 예, 그럼 걷어 보세요. 채비 확인도 해봐야 되고. 예 다시 예예 예. 채비 확인하셨으니까. 예. 줄이 안 감겨요? 예.
요거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릴링 하시는 거예요. 많이 풀렸죠? 엄청나게 계속 풀려버렸어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채비 털려가지고. 와, 얼마나 풀린 거야. 되게 풀렸어요. 됐어요. 아, 채비가 나갔네. 자, 이거 하시는 건 아시죠? 예. 예. 아직 이동 중이니까 천천히. 자, 한 10분에서 15분 이동합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신 모양이네요. 와, 포인트 끝내준다. 참, 이게. 근데 여기서 10마리 잡아. 야, 낚시하면서 눈호강도 합니다. 자, 바다 좀 거쳐요, 여기는요. 바다 끌지 마세요. 선장님 배지를 섬세하게 하시네. 자, 지금 이 시기에 대강호가 살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70 이상 잡으시는 분께 무료 수송권 한 매 드리겠습니다. 우와. 무료 시승권 한 매요. 네, 대답하시는 분께만 드려요. 다음에 공짜로 한번 더 태워주신단 말씀이세요. 제가 대광어라도 이런 데서 산란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이벤트 하셨어요? 이런 이벤트 하셨어? 갑자기? 어차피 안 될 거 알거든. 자, 물이 안 가네요. 옆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거두시래요. 외연도 옆쪽이구나. 외연도 부석섬이네. 광어가 산란 차례되면 일광욕 하듯이. 일단 모습이 일광욕 하는 것 같아. 수심은 깊지 않은데 물이 굉장히 탁하네. 광어가 없으면 우럭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을 바꿔볼까? 어? 뭐 잡으신 거예요? 잡았으면 저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여기도 우월적 물이 거의 쓰네요. 0.1노트로 가네요. 옆으로 옮길게요. 간절시간이에요, 간절시간. 첫 물에 한번 기대해보죠. 오! 났어, 났어, 났어. 저 뒤에서 두 번째. 히트! 근데 회맛은 뭐지라고 그래도. 아, 굉장히 약어요. 근데 엄청나 약은 게.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한 번은 봤어. 여기 고기 있네요. 초들물 상황이고 10시 15분 20분? 시계는 안 봤지만.
선실에서 보니까 수온이 11도던데. 아, 그래. 첫 소리 하니까 기분 좋네. 단천은 60? 60 정도 되겠네. 히트! 어, 내리자마자 불어. 머리 위에 봉돌 맞췄나봐요. 아, 나 왜 이런 사진만 나오지? 사장님, 이거보다 좀 더 크면 사진 찍을게. 이 녀석 있는데 머리 위로 저 봉돌이 머리 위에 때렸나 봐요. 화나서 부른 것 같아. 예. 어, 초들물 되니까 입질이 생기네요. 흰색곰으로 사이즈는 작지만 두 마리째. 아, 제가 이게 쭈꾸미 낚시대거든요. 네, 쭈꾸미 낚시대 40호가 웬 말이냐 하시는데, 광어 낚시는 저는 뭐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챔질이란 게 없고 과격한 액션이 없으니까 40호치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짧은 녀석을 쓰니까 팔에 피로도도 적고. 아, 아라초님 말씀처럼 배들 다 들어오네 지금. 아. 아, 지난번에도 그렇더라고요.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니까 한 10분 만에 꽉 차. 아, 여기 진짜 낚시하기 되게 편한 터예요. 풀어주면서 가도. 저쪽은 선장님이 한 마리 잡으셨나 보네. 뭐 회변항 배, 남당항 배 다 옵니다. 저기 놀래미 나왔어. 잡았어요. 미끌렸어. 에이, 빠졌어. 네, 걸렸어요? 규모가 문제 아니야? 지구에 지구. 뭐야? 자, 바닥 잘 긁어보세요.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나오는 바닥이에요. 뭐야? 왜요? 잡았어요? 방생. 너무 작아. 방생의 미덕 얼마나 좋아. 저게 뭔데요? 우럭이요. 우럭이에요, 우럭. 근데 너무 작아서 좋고요? 네. 원래 저런 거는 20cm에는 안 잡아요. 아. 어종별로 사이즈가 있어요. 우럭 23cm, 놀래미 20cm, 도다리 15cm. 넙치, 넙치도 15cm예요. 대구는 30cm. 그리고 작은 녀석은 살려줘야지. 살려주고 나면 또 기분도 좋아요.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추 잡으세요. 들어서, 번쩍 들어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핑크.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초들물, 초들물 조금 지나고 있죠. 조류가 좀 살아난다고 입질을 받았었는데, 아, 세 번째 입질까지 받았었는데 마지막 입질은 놓쳤어요. 와, 이 해무, 이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신선놀음하고 있는 것 같은 해무도 일반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자욱합니다. 자, 해무가 꼈으니 좀 흰색에서 핑크로 바꿨고, 입질이 없으면 아, 진붉은색이나 워터멜론 수박색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더라고요. 날씨 밝으면 밝은색, 약간 흐릿해지면 어두운색. 근데 뭐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자, 해문 때문에 이제 어두워지죠? 진녹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워터멜론. 와, 이 해무가 이슬비 같습니다, 이슬비. 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카메라도 닫고 낚싯대가 막 비 맞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해무가 엄청나게 끼네요. 그러니까. 입질 왔는데, 아, 자식, 끝에만 물고 말았나 봐. 전반적으로 23번정도 이동합니다. 전반적으로 입질이 장난 아닙니다. 분명히 입질이었는데 물지도 않고. 자, 섬 옆에로 다시 왔는데, 와, 또 배 타면서 이런 해무는 처음이네요. 엄청납니다. 이거. 비 맞았어. 낚싯대가 완전 비 맞았어. 살벌합니다. 아, 진짜. 근데 저 뒤편 쪽은 좀 낫네. 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일 정도면. 완전히 돌봐. 40%로 콕 찍으면서 돌 타고 넘어다니려니까 살짝 빡세네요. 해무가 있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힘든지 난 미쳐버려. 자, 1m짜리 똥 하나 진입하네요. 1m짜리 여라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위, 바위 하나 타 넘을 거라고. 아... 히트는 히트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아, 벨트? 히트. 작아요, 작아. 작은 거야, 또. 작아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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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은 봤어. 아이고, 참네. 야, 야, 이거 참. 형 데려와, 이 짜샤.
내리지 마세요. 자, 에럭 한 마리 방생한 게 형을 데리고 와줄지. 에이, 우럭도 큰 거 잡으면 괜찮은데. 와, 해무가 한번 끼니까 벗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히트 히트! 얽혔어. 아, 히트인 줄 알았네. 뭔가 계속 투득되는데 바닥인가. 와, 우럭도 있을 법한데. 아이, 뭐야 이거. 조그만 놈이 있지는 않았는데. 많이 기다렸구만. 히트! 선장님! 오, 이번엔 입질 확실했어. 히트 히트! 됐어, 됐어. 이야. 우럭 사이즈 괜찮아. 예, 예. 오, 3차 되겠는데. 오, 이야. 3차 되겠어. 그대로 있어요? 예, 예. 잠깐만. 3차야, 3차. 오, 이야. 3차 되겠어, 3차. 그러게요. 한번 재볼까? 예, 예. 손 놓으시고. 예. 오, 와. 괜찮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핑크. 오케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나 사진 찍 저거. 저거. 그거로 찍어요. 알았어요. 아, 나도 사진 찍고 싶었는데. 자, 오, 우럭 선발 좋습니다. 어, 정훈이 계속 따라오고 있겠네. 자, 31. 일단 3마리 우럭 작은 거 방생한 거예요. 뭐 손만 만든 거고. 예, 오늘 오물이라 살이 전전날이라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와, 이거 완전 쭉쭉 흘러가는데. 이제 들물 들어오는 물인데 중들물, 물살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 와, 이건 뭔, 원줄이 날아가는데? 바닥이 안 찍혀, 바닥이. 지금 찍히네, 지금. 히트,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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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강우서. 바닥이야. 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 그게 딱 선상에서 하는 방법이요.
하세요. 충분히. 어우, 잘 뜨셨네. 어, 피가 잘 빠져서 뽀얗네, 살이. 여기, 도우려,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걸렸어요. 아, 크다. 걸렸어요. 뭐. 우와, 우르! 사짜! 사짜!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사짜! 이야, 자리 뺏겼네! 아, 이런. 자리세 받아야 돼, 자리세! 사짜! 뭐, 개울어! 우와! 우와, 이거 제발이 돼, 이거! 우와, 뭐, 이야,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와, 사... 와, 대박. 팔뚝만 해, 팔뚝만 해. 나 이거 들고 사진 한 번만 찍자. 와, 진짜 이거. 난 대군 줄 알았어, 이거. 느낌 나고. 짜증나신데. 아, 이거 생각이 있어야 한다. 어, 이거 포샵 어디 갔지? 오, 와, 내 45. 찍기 어쩌라니까. 아니야. 회는 저희가 먹을 테니까 뼈다귀 드릴게. 집에 가서 여기 여기 낚시가. 예. 예. 잠시만요. 와, 여기 우럭 포인트구나. 살았네. 아, 어떻게 잡으셨죠? 저 큰 거를. 자리를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저 자리를 뺏으세요. 저 회태냐고 시다버리 하냐고 은근슬쩍 오니까 은근슬쩍 저쪽 가셨어. 그러니까 노리셨던 거야. 그러니까 오, 잘 뜨시네. 나도 그럼 이렇게 떠봐 현장에서. 이게 제일 쉬운 거. 잘 잡아 들어갈게요. 와, 여기 개우럭 들어오는구나. 오, 예. 아, 제가 장원이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장원을 뺏겼네. 예, 그러세요. 눈먼 놈이 하나 걸렸고. 아니 저렇게 큰 녀석 중에 눈먼 게 없어요. 아, 저도 횟감 좀 잡아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 오늘 진짜 힘드네요. 진짜 빼네요. 오물이라서. 여기 수심 엄청나요 지금. 네. 난 걸린 잡 거기 잡았다고. 손맛은 지구가 최고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 낚시들 접으시고 회 드세요. 자, 이곳은 무너진 3m5초입니다. 무너진 3m5초에요. 3m5초라 그러죠? 예, 예. 3m? 예. 여기는 그냥 띠끼입니다, 여기. 야호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공 구조물 실어다가 빠트려 놓은 거죠. 아,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초 사이드로 빠지네요. 물팔 세면은 어초에 딱 내리기 힘들어요. 바닥 찍고 있더라. 예. 5초에 딱 못 내리고 그 옆으로 딱 들어가고. 네, 다시 들어갈게요. 거두세요. 사장님 그거 빨리 감기는 거구나. 아니요, 이거 오히려 기어비가 좀 낮아요. 이건 5.8:1이고 그거 아마 6점될 겁니다. 그게 더 빨리 감길 건데. 이게요? 예예. 예. 아, 내가 보다 사장님 거가 더 빨리 감기. 아, 제 손이 빨라요.
바다 진입하래요. 예. 바닥 찍으시고 다섯 바퀴. 자, 무너지러 쳐 진입합니다. 오, 걸렸어. 잠깐만요. 다 찍었어요. 네, 걸렸어. 오, 아, 터졌네. 그걸 나도 걸렸어. 예, 예. 걸렸어. 잠깐만요. 오, 예. 그냥 세, 예, 예, 세우고 계세요, 이렇게. 터지게. 스풀 잡으시고, 스풀. 예, 됐어요. 터져버렸어. 예. 여기는 1차 1피에요. 그냥 뜯기면 계속 뜯겨. 근데 사모님 다음 턴에 뜯긴다 생각하셔야 돼. 그냥 뜯기고 가는 걸로. 네. 자, 5초 진입하네요. 자, 여기 무너진 어촌이에요. 자, 2m 무너진 어촌이에요. 어? 엉키셨나? 엉키신 것 같아, 엉키신 거. 예, 예. 예, 예. 오! 이거 걸렸다! 이것도 터졌네. 터졌어요? 안? 터진 게 아니라 엉켰. 예, 예. 터졌나봐. 바닥. 와, 이건 안 되죠. 예, 예. 이건 안 됩니다. 다운샷 채비가. 아, 예. 한번 엉킴이래요. 고기는 없고. 아, 이거. 근데 억울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 지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지구 걸고 계세요. 코미디입니다, 이것도. 뭐야, 잡은. 자, 채비 떠지신 분은 정리하시고요.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채비 남으신 분, 그냥 다 터뜨리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자, 얼른 올리세요. 오늘 하루 낚시를 마감하겠습니다. 뭐 거의 앉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뭐 아직은 광우 다운샷이 저한테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가 봐요. 오늘 함께한 껌모호입니다. 출조 버스점은 바다 동네 사람들이고. 즐겁게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5초 하시는데 그 5초는 저한테도 아직 아닌가 봐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